안녕. 나는 이곳 증평에서 20회를 보냈어. 나와 함께 자란 증평의 20를 소개할게. 더운 여름에도 시원한 바람을 맞을 수 있는 곳이야. 속이 뻥 뚫리는 바람을 맞고 있으면 빽빽한 나무들과 웅창한 숲이 새삼 대단해 보여. 별은 이렇게 크게 볼 수 있다니. 여기 오면 세상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기분이 들어서 좋아. 나에 대해 차분히 생각해 볼 수 있거든. 짜잔, 여긴 어디게? 마치 한옥마을에 온 것 같은 아기자기하고 센스있는 포토존에서 재밌는 사진 찍기, 그리고 갖가지 체험들까지 해볼 수 있는 게 많아. 작지만 알찬 구성에 생각보다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사진 찍는 거 좋아해? 알록달록 귀여운 자전거 공원에 가봐. 재밌는 사진 한 장 찍어두면 나중에 돌아볼 좋은 추억이 될 거야. 색다른 날을 보내고 싶으면 여기 추천이야. 에너지가 쭉 올라가는 게 느껴질걸? 여행 온 듯한 기분 좋은 설레임도 느낄 수 있어. 산속에서 이런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니. 세상엔 참 재밌는 게 많아. 목장에 가본 적 있니? 귀여운 양들과 목장에 함께 사는 동물들에게 먹이도 주고 구경하다 보면 어느새 활짝 웃고 있는 너를 보게 될 거야. 잘 꾸며진 공원에 가면 괜히 기분 좋은 거 알아? 큰 나무들을 보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져. 산책이 주는 기쁨이랑. 하트인 저수지 주변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져. 지나온 시간이 쌓여 오늘의 내가 있듯 20년이라는 시간이 쌓인 지금의 증평. 앞으로의 시간들 뒤엔 어떤 모습일까 기대돼. 나의 20년지기 증평. 너도 친구할래?